덕부입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덕부입니다. 자, 여러분들이 대원이 굳건해졌다는 증거가 뭔가 이거 알면 자기 자신을 돌아볼 때 좋은 참고가 될 겁니다. 여러분이 대원이 굳건해지면 어디든지 가면 그게 내 집이에요. 그러니까 내 집이니까 구석구석이 다 자세히 살펴야 될 거 아니에요. 그래서 그게 살피려고 안 해도 눈에 띄게 돼요. 이게 이제 내가 그 대원이 굳건하게 자리 잡았구나 이렇게 확인할 때 입에 꼭 쓰입니다. 그래서 다른 사람은 안 보이는데 눈에 보여요. 그래서 눈에 보일 때 두 가지 제가 살아가는 모습이 있는데 살짝 남 모르게 그걸 돕는 행위를 해요. 그런데 이게 이제 너무 오랫동안 계속 그러면 이제 일러져요. 왜? 제가 무심해서 이렇게 자꾸 생각을 보내주거든요. 보내지도 못 알아들으니까. 그때는 이제 이렇게 조용히 불러서 살짝 이야기를 해주죠. 두 가지 방법. 처음에는, 자, 여러분, 악취나는 음식물도 덮어주면 그름된다. 얼마나 좋아요. 그러니까 자꾸 덜 추우면 더 냄새 나잖아요. 그와 같이 우리가 인간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게 이게 오른손이 행거 왼손이 모르게 한단 말이 오거예요. 이분이 깜빡하고 자꾸 전기를 빛나게 써야 되는데 전기를 지금 캘 필요도 없는데 깜빡하고 캐 놓는다든지 이러면 왜 전기를 캐 놓고 있냐, 전기를 아껴야지 이런 소리를 하는 게 아니라 살짝 가서 꺼주고 그러면서 마음을 내지 전기 생명체 아끼란 단어를 쓰면 안 됩니다. 빛나게 사용하세요. 이렇게 마음을 내주고, 그래도 모르면 자, 한번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. 왜 그, 여러분들이 이렇게 깜빡 잊어버리는가, 요까지 다 알아야 돼요. 그런 분들은 생각 속에 갇혀 있다고요. 그걸 개체의 삶이라 그러는데, 생각 속에 갇혀 있으면 그런 게 안 보여요. 그 생각 속에 갇혀있는 사람한테 그것도 안 보였냐, 뭐, 그걸 그렇게 하면 되냐, 이렇게 하면 그 사람이 지금 안 보이는 사람한테 더, 마음만 상하게 하는 거다. 아, 이분이 지금 아직은 생각 속에 갇혀있어서 그게 안 보이는구나 하고, 그까지 알았으니까 내가 당분간 자꾸 보완해주는 거거든요. 살짝 도와주는 거예요. 그래서 함께 사는 거거든요. 부부란 어떻게 부족한 면을 한 분이 그 부분을 살짝 보완해 주는 걸 부부라고 이렇게 개념을 정의해도 된다고요. 그래서 함께 사는 재미가 있는 거거든. 그럴 때마다 아니 이게 불도 안 끄고 이렇게 하면 차라리 혼자 사는 게 낫지. 나는 그 전에 그런 소리도 안 들고 재미나게 잘 살았다고. 아, 전기세 좀 나오면 더 주면 되지 뭐. 성질 내쁜다니까 그러니까. 여러분 경험하지 않습니까? 지금 1년 주는데 열받았다니까. 그럴 땐 살짝 아직 이런 습관이 안 돼 있구나 하고 살짝 불 꺼주고 그리고 마음으로 한 생각 내주고 얼마나 재밌는 삶이에요. 그렇게 사는 거예요. 그런데 생각 속에 늘 너무 오래 갇혀 있으면 또 일깨워줘서 생각 속에서 나오게 도와주고 이런 것을. 그래서 여러분이 대원이 굳건해졌다 이 증거가 뭐라고? 전체 속에 필요한 것이 가면 구석구석에 보여요. 보일 때 반드시 지켜야 될 행동 먼저 왜 이것도 안 했나 이런 지적하지 말라. 그냥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살짝 덮어주고 그래도 계속 모를 때는 마음을 내주고 그래도 안 될 때는 불러서 이렇게 일러주고 이렇게 순서대로 하면 관계도 좋게 하면서 얼마든지 함께 잘 사는 길이 열린다. 그거 명심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. 여러분 덕부입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덕분입니다. 덕분입니다.